탑10 현재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국내 청소년 관람블라 영화 탑10입니다. 아, 10위가 색즉시공이었네요. 색즉시공이었고 408만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 되게 재미있는, 저는 봤을 때 재미있었어요. 예, 네. 예, 네. 색즉시공이었고요. 창정희 형님과 이번에 해지원드님이 찍으셨던 거네요. 예, 네. 아, 재밌어 되게. 400만이면 엄청났었네요. 400만이었으면은 평점이 7.3, 7.03. 자, 그럼 9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아가씨 평점 7.69점. 어? 좀 숫자가 2016년 9월 기준 누적 관객 수 428만 7천명. 어우, 박사님도 이때도. 근데 개인적으로 하정우씨, 김민우씨, 조진웅씨, 김태리씨, 난 개인적으로 진짜, 어우, 진웅이 형님, 난 정우 형님도 진짜 좋지만 진웅이 형님의 연기력, 어우, 씀쓰해요. 와, 재밌었죠 여러분들. 아, 이분이 김태리십니까? 이분도 되게 이쁘시던데. 아, 파리 도가니 평점 9.25? 아, 나 이거 포스터 정유민씨까지 똑같아가지고 부산행인 줄 알았어. 아, 나 부산행인 줄 알았어요. 이거 뒤에 정유민씨까지 있어가지고. 아, 저 형님도 도가니였네요. 자, 2016년 9월 기준 누적 관객수 466만 2914명 보셨고요. 누적 매출에 355억. 와, 공유씨 그리고 유민님이 하셨네요. 예, 유형도 요즘 진짜 영화 찍는 대로 다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유형, 유. 아, 이번에 근데 밀정까지 스무스하게. 아, 도가니도 자 흥행하셨죠. 그리고 또 뭐죠? 얼마 전에 보산행에다가 와, 또 더군다나 이제 도가니까지 스무시하게. 아, 신세카이. 아, 근데 이게 관객수가 생각보다 적었어요. 468만. 주옥같은 명대사가 많이 나왔었죠? 담배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냐? 신세카이 2014년도 나왔고요. 평점이 8.88. 2016년 9월 기준 누적 관객수 468만 명이고요. 누적 매출이 348억. 그리고 훈정 감독님이 이제 감독을 하셨고, 주연이 민식이 형님, 그리고 정민이 형님, 정재 형님. 아, 나 개인적으로, 근데 남성분들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넘버원 배우가 정우성 형님이라면은, 남녀분들이 동시에 다 같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누구냐면은 덩대. 그거 중구 형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중구 형이 그 정청을 치려고 했을 때, 황정민을, 그거 중구 형, 그 장난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두루와도 있었죠? 두루와도 있었고요. 어이 브라더. 와, 아, 그러니까 덩대. 어이 덩대, 이건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했던 그 시라선이 형님이에요. 어이 덩대, 썩이 노우. 와, 아, 이정재 씨의 그 덩대가 아니라 그 시라선이 형님이 그 이정재 여기서 그 역할을 해서 그런 특정인이었네요. 아, 보라선이, 예. 아, 민식이 형님도 재밌고요. 요즘 일단 명량으로 1700만 찍으셨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연기력. 붐재화의 전쟁. 와, 또 정우 형 또 나와. 이것도 19금이었나봐요 붐재화의 전쟁, 나쁜 놈들 전승시대. 여기서도 여러분 명대사 지렸죠. 평점 8.58점. 2016년 9월 기준 누적 관객수 472만명, 누적 매출에 1365억. 취민식 하정우, 말 새끼야, 니가 지금 뭐하시는 말 개새끼야, 그러면서 그랬나요? 뭐야,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 이거 있는데 이거? 누구 말해 그 뭐죠? 누구 서장 새끼야, 말 새끼야. 이거 뭐였죠 여러분들? 그거 성대모사 그런 사람 있는데? 그거 뭐였죠? 내가 누구 서장 먹으면서 막 그거 있었는데, 막 개떼끼야랑? 마, 누구 생일 내 밥 먹고, 이 새끼야! 마, 이 새끼야! 그거 있었어요. 대사, 그 주옥 같은 대사가 있었어요. 마, 개떼끼야! 마, 개떼끼야! 내가 누구 쓰자리라, 마, 새끼야! 마, 새끼야! 이거. 와, 재밌었어요, 이거. 그래서 정우 형님 대사는 뭐 없었나, 여러분들? 싸우도 하도 가고, 마! 밥도 묶어, 마! 존나 기대, 씨발.
어, 빡뚱 그 뒤집어 감독관 말 제 개발 됐어 임마. 야, 어? 와, 이거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어, 와,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요. 와, 대부님. 나중엔 대부님 했다가 대부님 대부님 했다가 약간 여기서 약간 대부님이 약간 햄버거급으로 좀 성장을 했다가 약간 선도부장한테 좀 맞는 그런 느낌.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그러니까 말죽거리 잔혹사의 햄버거랑 대부님이랑 약간 그 평행이론이 좀 있어요. 좀 개기다가 나중에 존나 털리는, 존나 처맞는, 예, 약간의 평행이론. 아, 헐, 추격자 대박 대박 9.09 504만 2016년 기준 누적 관객수 504만 6천, 와, 504만 6,096명 누적 매출액이, 근데 많은 더 많이 보셨는데 339억이네 어, 김윤석 형님이랑 정우 형님 4885 너지. 와, 4885 그 당시 영화값 차인가? 영화표값 차인가? 전화 받아 이 새끼야. 와, 슈퍼 아줌마 소름이었다고요? 별풍 랭킹 112 BK님, 아, 고마워요. 땡큐, 잘 쓸게요. 어, 감사해요. 아, 곡성 감독님이십니까? 나훈이 감독님이? 아, 재밌었어요. 추격자. 헐! 이거는 아, 이건 내 개인적으로 내 인생 영화. 어? 누굴 빙달에 핫바지로 띵, 궁작작, 궁작작, 궁, 아씨. 모든 영, 뭐 있었지, 여러분들?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어? 그 이름이! 어, 패드 집어봐! 그 장이야? 동작 그만! 어,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어? 동작 그만! 손모가지 날라본 게. 어? 니, 어? 니 패드는 무엇이고 나한테 장을 줬을 것이야? 궁작작, 궁작작 한번 까볼까? 으, 뭐야? 장이야? 어? 아귀 연기도 지렸죠, 진짜 여러분들. 어. 사쿠라요? 뭐요? 어? 아, 대사도 우리에서 까먹었어. 이게 호들갑 떨면서 그 하는 장면이 있어. 무조건 이게 장일 거라고 생각, 이거 나한테 장을 줬을 것이요? 어. 나한테 장일 줬을 것이요? 이러면서 궁작작, 궁작작, 이거 딱 까는 거였는데. 어. 아, 어. 어, 제가 평생 잘 살아 계시고, 어. 근데 약간 좀 자기 손가락을 자르려고 했던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고니가 그 장면을 보고 생각을 하자. 논산역이었을 거예요. 그게 논산역. 논산역에서 어,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어, 예림이 우리 오래 가자 비 온다 밖에서 예림이 어, 어, 예림이가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그 호구 형한테 어, 노름은 어, 20억 이런 20억을 잃어놓고 한다는 소리가 호구 형님이 군산 분이셨잖아요. 거기서 역중에서 야, 어, 예림이 도박은 파도와 같은 거야.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는 법이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는 법이야. 어? 기세 싸움이라고? 자본 싸움이야. 약간 이런 호들갑. 어. 약간 호들갑 떠면서 아, 괜찮으시겠어요? 예림이 20억만 더 땡겨 줘. 어. 와. 어. 어. 아, 그 장면 대박이었습니다. 운칠 기삼. 와, 이거 대박이었다. 운칠 기삼. 어. 와, 운칠기삼 대박이었고요. 어,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그런 거 안 배웠어? 어, 와, 대박이었고. 그 고니 형이 마지막에 돈에다가 휘발유 뿌린 다음에 딱 던져 라이터 촥 붙이고 싹 던지는 장면. 와, 난 딴 돈에 밥만 가져가. 그리고 진짜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때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 그 너구리 씨 있죠? 아저씨, 파파라치 아저씨, 약간 비밀요원 아저씨. 어, 평경장 주는 거 목격했다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 뭐야 어? 김현수 앞에 갔다가 어, 그 뭐라 어, 대사 뭐였지 여러분들? 난 돈만 받으면 돼 이렇게 했다가 그 장면도 있고 마지막에 그 은닛발이었나요? 은닛발 은닛발이 그 걔가 이제 평경장 죽였던 걸 알고 마지막에 찾아가가지고 그 역할 이빨 딱 보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아저씨 쫄아가지고 이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였지 그 사람이 그 온주 돈 받으려고 했는데 어, 그 사람인 걸 눈치 그 은닛발이 앞에 보이니까 못 본 걸로 하겠네. 와, 이 장면 진짜 능청스러우면서도 딱 이게 어, 난 돈만 받으면 됐다가 딱 이빨 보고 확인한 다음에 못 본 걸로 하겠네.
와, 그 장면. 배드신은, 아니, 근데 배드신도 배드신인데, 아니, 배드신도 배드신인데, 진짜 명장면이 많이 나왔죠. 아니, 일단 아기가 그 해수 누님의 거기서, 해수 누님의 약간 그 탁 올라가는 장면. 그 장면도 스무즈하긴 했었죠. 예, 네, 그 장면. 3입니다. 와, 이거는 9.21점. 테이큰 느낌이랑 강했죠, 여러분들. 617만 8천 명. 누적 매출 471억. 감독 이정법, 주연 원빈, 김새롬. 금리빨 빼고 모조리 다 씹어먹어 줄 테니까. 어? 아직 한 말 남았다.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하지만, 아직 한 발 남았다. 지려버렸죠? 와,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새끼야! 와, 와, 대박이었죠, 진짜. 와, 아직 한 발 남았다. 그거랑,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58년 개띠씨, 아니, 58년 개띠씨 때야, 개띠끼야인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정확한 대사는 기억 안 나는데, 아,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질렸었죠. 58년 개띠, 오맹규, 개새끼, 똑같은 새끼라고. 그랬나요? 오지마 피무더. 만화빵, 할매, 소름. 아이, 연기 지르셨죠. 대박이었어요, 진짜. 아, 그리고 그분도 멋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종석이, 만석이파, 거기서 약간 실력파분. 그 화장실에서 싸움 장면. 와, 만화빵 할매 장면. 2위는 헐! 8.45. 2016년 9월 기준 누적 관객수 818만명. 곽경택 유호수 선동권. 이거 가라 하와이. 이거면 끝났죠. 니가 가라 하와이. 누가 보시 뭐하시노. 이거 여기 그 장면이었나요? 누가 보시 뭐하시노. 이거 시계 풀었던 장면. 시가 풀려가지고 그때 누가 보시 뭐하시노. 이거 고마해라 마이 모두다. 이거랑 그 선생님이 이거 시계 광규형이었죠. 광규형. 그 박광규형 맞죠. 광규형님이 시계를 갑자기 풀으시더니 누가 보시 뭐하시노. 말해라! 네가 아버지 뭐하시노? 아, 1위는 헐, 부부자들. 대박이었죠, 진짜. 병헌이 형, 그리고 승우 형, 윤식이 형님, 선생님. 9.06. 2016년 9월 기준 누적 관객수 디 오리지널 포함 915만 6,340명. 일단은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게. 그게 대박이었죠, 여러분들. 아, 그게 최고의 명대사였던 것 같고. 일단 연기로 따지면은 뭐였냐면은 병헌이 형님의 이쪽 그 당했잖아요. 절단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젓가락질. 그 옥상에서 소주 마시면서 젓가락질, 라면 젓가락질 하는 그 장면. 아, 이거 자연스럽게 라면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장면. 라면 먹방. 아, 대박이었죠. 올드보이는 여기 못 들어갔네요. 올드보이가 아마 흥행순위로 못 들어갔을 거예요. 옛날 영화에서 올드보이도 대박이긴 했죠. 반전이었죠. 아마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 순위로 안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흥행순위가. 아무래도 옛날 기준 가격이고 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관객순이다 보니까, 철저한 이제 관객순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300만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명작이긴 했어요, 진짜.